안녕하세요. 브리더가 꾸민 학생입니다. 오늘 소개할 생물은 크레시드 게코고요. 오늘 입양 받아왔습니다. 이 친구는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에서 사는 아이들이고요. 특징은 꼬리를 한번 자르면 다시 나지 않고, 그 다음 얘는 슈퍼푸드라는 그것만으로도 먹이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파충류입니다. 얘네는 습도는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 뿌려주시면 되고요. 온도는 한 23도? 그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. 귀엽게 생겼죠? 이렇게 물은 여기에 붙어있는 물을 먹습니다. 먹이는 3-4일에 한번 먹을 때 크레시드 게코가 그냥 끝까지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시면 되고요. 네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